냐고! 냥꼬! 냥! 꼬! 죄송합니다. 안 올라가네. 오늘 냥꼬 대전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오늘은 저번에 패치로 냥꼬 대전쟁에서 기본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찍어놨는데 에뮬레이터 이슈가 나와가지고 다시 찍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냥꼬 대전쟁 초인이 나왔다. 근데 사실 이미 찍어놨다. 7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인데 제가 뽑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먹을 수가 없고요. 얘가 이번에 패치로 우주편 3장까지 깼을 때 냥코 뽑기에서 기본캐 뽑기에서 나오는 캐릭터인데 그냥 새로 나온 캐릭터인데 약간 관상용이에요. 아직 실전으로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얘를 오늘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자.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좋아. 자, 설명을 볼게요. 운명을 뒤집기 위해 나타난 인간을 초월한 고양이 재빨리 적에게 다가가 긴 꼬리로 공격한다. 거대정에게 처 데미지를 준다. 효과를 보면은 고대 저주 부여 있고요, 범위 공격 있고요, 전방위 공격 있고요, 초 데미지 있고요. 되게 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 구더기예요. 제가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냥코 DB를 켜놨는데 자, 진화는 두 개까지 있고요. 이제 만렙은 지금 29레벨까지 찍을 수 있대요. 그래서 29레벨까지 찍었을 때 DPS가 3000, 공격력 7700에 체력 11000이고 사정거리 250, 전방위 공격으로 100에서 350까지 때리고요. 근데 얘가 뭐 따로 파동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초데미지만 있어서 그럼 만 정도 DPS가 나오네. 근데 비용이 2400. 그냥 관상용이에요 지금은. 근데 간지가 엄청나다고 하고, 그리고 이 레벨업 XP가 무슨 9900이 드는 미친 녀석임. 그래서 이 친구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많이 모아두진 못했고 양코 뽑기에서 이 기본 뽑기를 22개 모아놨거든요. 이것만 한번 해보죠. 뭐 안 뜨냐? 이거 완전 가뿐 싸네. 괜찮아요. 업그레이드나 합시다. 얘 20레벨까지 한번 찍어볼까? XP 지금까지 700만 썼거든. 1300만만 더 쓰면 돼. 하나 둘 셋 넷. 고양이 초인. 와, 얘 20레벨 내가 찍어줘야 되냐? 솔직히 개하기 싫은데. 근데 또 생각난 김에 초급 갤러리 경험치 해주면 되지. 난 역시 천재야. 야, 이러면은 800만이죠? 레벨업 다 찍을 수 있나? 됐다! 자, 가보자! 가보자!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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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어? 9만 포인트가 부족하네? 9만 포인트가 부족할 땐 걱정하지 마! 여기서 10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지만 그러면 애들이 나 싫어하니까? 이거 한 2번 돌면 나올걸? 뽑기에도 주지 않냐고? 그건 돈이 들잖아! 나는 무과금 유저란 말이야! 구라띠! 자, 아무튼 10만 얻었다. 자, 가지야! 고양이 처인을 업그레이드 해주게 해서 좋아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 전투에 뛰어드는 고양이 머슬파워로 자유를 추구하는 거대적에게 초대미지를 주는 시애기 얻었습니다. 만렙 아무튼 지금 세계판 가서 한번 대갈군 족쳐보자. 대갈군으로 한번 잡아 족쳐보자고! 성능을 한번 볼게요. 얘가 진짜 간지가 몰빵돼 있다던데. 아니 뭐야, 공속 개빨라. 뭐야, 안녕하세요. 난 이성이 개빠르다. 벌크업 고양이 리얼 초인이네. 이거 꼬리로 360도 회전시켜서 데미지를 주네. 아니 DP 의외로 공격을 빨리 하는데 꼬리로 치는 거임. 꼬리 슥 돌려가지고
공격력은 5000, 아, 7000 정도 되는데, 29레벨 기준 7000이고, 내가 21레벨이잖아? 21레벨이면은, 5800 정도 되네요, 5800. 야, 얘는, 그걸로 해야겠다. 베이비러쉬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이비러쉬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아볼까요? 아! 개팔라! 아, 근데 비싸! 너무 비쌈. 강문은 못 깨겠는데? 궁금한 게 얘. 안녕하세요. 초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초인 1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모양이 좀, 오! 귀여워! 이건 좀 귀여운데? 스펙이 조금 하향됩니다. 1진으로 가면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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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범은 아니고 전방위 공격이라서 잘 때려요. 사거리는 350까지 때리고요. 근데 확실히 얘는 벌컵한 게 더 귀엽네. 악의 제왕 야옹마가보다. 이거 그 야옹컴 켜놓고 하면은 쫘라락 된단 말이야. 모션을 한번 보자. 쫘라락. 쫘라락. 아, 멋있진 않네. 이거 안 해. 아, 데미지. 난 고양맨이다. 너무 비싸. 그럼 이제 고양이 맴매 한번 잡아보자. 고양이 초인으로 그 고대 맴매나 잡아볼까? 그 3장 달 기준으로는 5마리밖에 못 뽑네. 근데 확실히 선딜이 없고 원범이 아니라서 잘 때리네. 오! 오! 간지다. 방금 모션 마음에 들었어. 야, 근데 못 죽여. 이것도 봐봐. 아니, 못 죽인다니까. 이 러지야 이거 완전. 아니, 어떻게 얘를 못 잡지? 몸이 너무 약해. 야, 뭔 고대 맴매냐. 고대 맴매 잡지도 못하고 그냥 밥도둑 될 것 같은데. 초인 체력이 21레벨이에요, 제가. 21레벨 기준 8700. 벌컵인 줄 알았더니 살컵이었던 거임. 사거리가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해볼까? 되나만 볼게요, 되나만. 아니, 쓸 수가 있나 그러면은? 고대는 고대인데. 자, 이 고대 몽몽이 잘 잡나 볼게. 와! 개 못 잡아, 어떡해! 쓸 수 있어, 얘? 야! 어떻게 저거 못 잡냐! 아니, 나름 초뎀이거든? 아니, 사거리 때문에 그냥 아마 녹을 거임. 돈도 안 모여. 아, 뭐야, 못 때리네. 아니야, 못 때려요. 느리게 걸어놨는데 못 때려, 지금. 자, 봐봐요. 잘 보셈. 지금 멈춰놨죠, 느리게? 느리게 걸어놨어? 어, 못 때려, 못 때려. 러지야, 러지. 아니, 이거 실전에서 그럼 쓸 데가 없잖아. 뭐, 어디서 써, 이거를. 가격 500원이어도 안 쓸 듯. 그냥 간지용이야, 간지. 그냥 완전 장식이네, 지금은. 실전에서 쓸 데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야 있겠지만, 뭐하러 찾음! 야, 그니까, 그런 식으로 찾으면은, 고양이 궁수자리도 사기, 진짜로. 야, 그래도, 막타는 치게 해주자. 죽었다. 초인아, 막타 쳐라! 초인 캐리! 초인 꼬리로 야무지게 치네? 어. 초인 이거 못 쳤습니다! 못 막습니다, 이거 완전. 이거 초인이 성 안 쳤으면은, 맞아. 갑자기 고대맴매 다섯 마리 짜르륵 나와가지고 끝났습니다. 난 초인 니가 너무 좋다. 어? 재밌었습니다. 재밌긴 개뿔이긴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고 해야죠. 재밌었다고 안 하면은 뭐라고 함. 다음에는 이 데드히트 랜드는 한번 깨보겠습니다. 오늘 초인 리뷰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 도감 가서 한번 얼굴이나 볼까? 와! 첫 번째 보는 그래도 두 번째가 귀엽다? 아, 그러니까 멋있다? 나중에 3진이 나왔을 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어쨌건!
엘창고양이 해봤습니다.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